휴지 크리넥스가 뭔 이야기. 휴지 당주는 오늘도 열심히 차기 양파 당주 후보들을 찾고 있었어요. 불꽃 같은 매운맛의 양파도 키웠고 블랙핑크 뉴진스급 꿈을 갖고 당당하게 아이돌이 된 아이돌 양파도 키웠지요. 하지만 멋있는 양파만 있을 수는 없는 법. 휴지 당주는 오늘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악랄한 양파들을 육아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유튜브 가격이 뽑히니까요. 아휴, 오늘은 말이죠 아주 개성이 넘치다 못해 거의 뭐 나쁜 쪽에 가까운 그런 양파들을 한번 키워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상 뭐랄까 차기 당주 탈락자 특집이에요. 아니 먼저 똥싼 양파가 있대. 이거 쉽지 않은데요? 바로 한번 키워봅시다. 그러면 이름은? 엄마 나 똥지가 똥 나쁜 말 샷건 발사! 야 이 똥쟁아, 똥만 가득 찬 녀석, 똥 쌌냐? 어? 딴 생각 좀? 이거 또 이상한 거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죠, 요새도 학교에서 똥 싸고 그러면은 놀리고 그럽니까?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그 우유 급식 같은 거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화장실에다가 이제 지려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몰래 양호실 간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그 화장실 가는 거거든. 시원하게 이제 뽑고 나왔는데 친구를 딱 마주치고 그러는 순간 거의 뭐 전교 똥쟁이로 바로 인기 대스타 되는 겁니다. 똥, 똥똥, 똥똥똥똥똥똥. 미안하지만 그런 욕설은 사용할 수가 없다양. 똥쟁이를 똥쟁이가 부른 게 뭐 어때서? 엄마 나 똥지를 똥은 똥상냥파가 되었습니다. 아 소리 안 나는 방구를 끼려다가 그만. 어? 아 잠깐만 이거요 차기 당주를 뽑아야 되는데 바지에다가 똥이나 싸는 그런 양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양파가 그 위험이 살겠습니까? 말을 듣고 싶겠어요? 어림도 없죠. 포스가 1도 없는 이 똥 싼 양파는 너는 탈락. 자 다음은 말이죠 팔주 양파라는 게 또 있네요. 이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당주 같은 거나 애초에 그냥 관심도 없는. 이름은 탈주 닌자. 어이 머저리 같은 녀석 어딜 도망치려고. 넌 탈주할 수 없어. 미안해 양, 저는 양파라서 도망칠 수가 없어 양. 어 이거 오케이 느낌 왔어요. 어느 정도 조금 인식이 된 것 같은데요. 탈주 도망쳐 나가 사라져. 그렇지! 결국에는 이 나쁜 말들은 듣다 못해. 너 어떻게 나한테 꺼지라고 할 수 있어? 나 진짜 간다! 잡지 마! 나 잡지 말라고 했어! 간다? 가문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녀석은 절대 가문의 당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탈락! 다음은 꽃거지 양파라는 게 있대. 야 꽃거지 양파? 야 이거 옛날에 그 중국에서 유명한 짤 도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비록 거지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간지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지. 너의 이름 꽃보다 양파. 꽃보다 남자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건데 예예 그 옛날에 썼던 드라마 이름입니다. 야 거지야 너 잘생겼으면 다야? 미안해 양, 그런 상처받는 말 좀 하지 마라 양. 일단 꽃거지 양파 거지지만 꽃미남급의 그 미모 포텐을 갖고 있는 양파거든요. 뭔 거지 주제에 이렇게 말이 많어. 넌 그냥 돈 1도 없는 거질 1일 뿐이야. 욕설과 비난에 대해서는 대화를 진행할 수 없다 양. 킹받쥬 거지라고 해가지고 킹받쥬 어쩔TV 그거로 뺑뽕스 젖절 사이선 청소기 내돈내산? 잠깐만 이거 네 잘못한 것 같은데? 어쩔TV 해가지고 어쩔양파 될 수도 있겠는데? 카트라이더 황제 드리프트 온! 거지 꽃거지야 너는 그냥 왕거지야. 여기서 이제 거지 폭탄 출발합니다. 거지. 꽃보다 양파는 꽃거지 양파가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도 티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생겨가지고 저 포텐은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냥 거지의 삶이 좋았다고 해요. 꽃거지 양파 탈락. 자 다음은 폭삭 늙은 양파가 있대요. 폭삭 늙은 양파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양파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양. 양파도 걱정하네 양. 할아버지들 걱정할 줄도 알고 우리 휴지 당주 다 컸구만 그래.
그냥 평생 당주해도 되겠어. 아, 아니에요. 저는 차기 양파 당주에게 물려주고 떠날 예정입니다. 나이가 많은 한량파지! 걸을 수는 있습니까? 자, 일단은 계속 지금 나이가 많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느덧 30대. 나도 얼마 전까지 20대였는데. 할아버지, 제 손주한테 그 용돈 좀 주세요. 명령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치킨 사주세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맛있는 비비큐 황금 올리고 치킨으로다가. 따단. 아, 한량파지는 에이아이 양파가 되었습니다. 아, 결국 AI가 우리 휴지 크리네스 가문에까지 침투하고 말았군요. 기계 따위한테 우리 크리네스 가문은 지지 않는다. 당연히 너는 절대 당주가 될 수 없어. 아, 잠깐만요 여러분, 나 이게 또 묵긴 양파가 있네. 마늘이 있는데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용납을 1도 할 수 없는 부분이군요. 마늘 나라에서 온 스파이가 우리 크리넥스 가문에 잠입을 한 것 같습니다. 마늘 녀석을 즉시 잡아서 처단하라. 마늘이 마늘까? 어이, 마늘,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저는 양파의 양, 마늘 말고요. 오,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어림도 없어. 이 몸에 이 호크 아이 절대 피할 수 없다고. 뻥치지 마. 뭐지? 갑자기 틱톡을 한다고? 허허, 참나. 추천 뜨게 해달라. 이 녀석 딴청 피우는 거 보니까 지금 잔뜩 찔렸네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몰아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체를 드러내라 이 마늘 녀석. 너 스파이잖아. 너가 마늘이 아니고 양파라는 증거를 대봐. 양파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 증거입니다 양. 또한 저는 마늘이 아니라 주인님이 제대로 입력하셨다면 양파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양. 그 정도 증거로는 너가 마늘이라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어. 세 가지 등 증거를 대라 이 스파이 마늘 녀석아. 마늘이 마늘까는 마늘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아, 소독 양파가 양파들을 모두 훔쳐가 버렸습니다. 대신 마늘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양파구 가문의 마늘이라뇨. 이 반동 분자를 즉시 잡아서 처단하라. 그리고 뭐 흔적만 남은 양파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야 이 새끼 개새끼 꺼져. 왜?